어떤 분이 한국에서 뭐할 거냐고 물어보셨네요. 한국에서 계획. 아직 아주 정확한 계획이나 또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진 않아요. 지금 자가격리 중이어서. 우선 일요일부터는 볼일 볼 것들 볼일 볼 예정이고, 병원도 다녀야 돼요. 병원 가야 되는 것들 병원 가고, 그러고 나면 뭘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골프를 배울지 골프 레슨을 할지 아니면 집 앞에 헬스장에 그냥 그 1대1 PT를 그냥 할까? 왜냐면 지금 완전 살 너무 많이 쪄서 진짜 너무 뚱뚱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 뭐 할지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볼일 볼 것들을 봐야 돼요. 뭐 은행 간다든지. 일단 계획은 그래요. 앞으로 뭐 하면서 계속 제가 뭐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